안녕하세요. 팔레용 오분 전의 판별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8월 1일자 팔레용법 형사 상시 오명 산정과 주휴일 사건입니다. 참고로 2 0 1 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16228도 판결입니다.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약됐죠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이제 우리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검사는 이 중에서 이 주휴일을 받는 근로자, 이 주휴일을 받는 근로자가 일요일날에도 근무한 것으로 봐서 연 인원을 산정을 하고 연 인원을 산정을 해서 근무일을 수제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어 너는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적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상고를 한 거죠. 이렇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럴 경우에 주휴일 근무인원, 휴무인원을 당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시킬 거냐? 이렇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상시 5명 이상이라는 것이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을 의미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에서 계속 데리고 있는 사람이 다섯 명이다. 이게 상시 다섯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무일 중에 계속 돌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의 숫자가 통상적으로 다섯 명 이상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사랑상이 없다고 해도 계속 뭐한열 명, 수명 이렇게 교대로 계속 들어서 다섯 명이 있는 경우. 그건상시사랑 없다고 해도. 따라서, <laughs> 주 휴일을 부여받아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연인 근로자 또는 일별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어, 한, 세 명이 뭐주 4일, 5일을 근무하고, 뭐 다섯 명은 뭐주 4일 근무하고, 뭐세 명은 뭐주 뭐 2일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사람들이 각각 일한 일, 일수를 계산해서 근로일수를 그, 총, 월, 월, 월 전체의 연인원을 계산하고, 그걸 다시 근무일수로 나누면 상시 몇 명을 근무하고 있는지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때, 주휴일을, 그, 휴일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5 플러스 2를 더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연인원 계산할 때. 그게 검사의 계산법이에요. 근데 대법은 그게 아니라, 주휴일을 받은 사람 있다고 해도 그거는 빼야 되고, 그냥 주휴일을 받은 사람은 받는 거고, 그냥 그 사람 5일을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5일 을 구매했으니까 5일. 이 사람은 4일 구매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합산해가지고, 그거를 월그 근무일수로 나누면 상시 5명인지, 뭐 4.5인지, 4.7인지, 4.8인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대부 어, 검사는 이한 명이나 두 명은 일요일이나 주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 7일을 근무한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5일 근무한 걸로만 계산하면 된다. 그 일별 근로자 수를 월 합산을 한후월 근무일수로 나눠서 5명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쭉 데리고 있는 사람이 5명이라는 게좀 이가 아니라 어느 근로일을 딱 잘라서 봤을 때이 사람이 평균 5명 이상을 근무 시키고 있다. 그러면 상시가 5명 이상이죠. 이 검사는 주휴일을 주의를, 주의를 받는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해당 근로자를 일별 근로자에 포함시켜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휴를 받으면 이 사람은 7일을 근무한 거다.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근데, 그, 근데 그게 아니라 주휴일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일별 근로자는 제외하고 결국은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 일별 근로자 수의 5명 이상인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검사가 좀 특이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요거는 어쨌든 주휴일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는 상시 오명 계산할 때는 연 인원, 월 인원, 월 인원 그 근무 시간을 계산할 때는 어, 그, 그 주휴일 이래 나오지 않는 근로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 검사가 좀 특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